아, 시청자분들 구독 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방송해갖고 구독 얘기를 거의 말씀을 진짜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방송하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한두 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보통적으로 얘기 안 할 때도 많이 있고. 네, 좀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4.9도 좀 멈춰놔가지고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야, 알티야, 그 저기 월드 2층 준비해라. 2층으로 와라. 아, 형 때려본다고? 어, 때려봐. 아마 만필 건데. 오케이, 고고. 아, 말갱이를 왜요? 먹으라고 하고 있는 말갱이를 왜 지랄이야? 알다 만필하고 몇 번 말하냐, 형이. 이 정도면 만피잖아. 아, 그럼 나는 뭐 맞는 동안에 가만히 있겠냐고. 알티가 지금 구티에 호랑이 참파마트 빼고 풀컬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마방 셋이기 때문에 마방 172잖아요 정확하게 까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PVP 데미지 리덕션만 40이에요 40. 그리고 PVP 마법 방어력이 11. 그럼 172에서 183이에요 마방만. 족밥이 아니야. 1대1 질 것 같다고? 야, 알티 1대1 콜? 아니, 어떻게 이겼니? 실검의 오스. 한번 일단 한번 하자 시원하게. 만다요 콜? 아, 못 이긴다고 했니. 알았어, 그럼 주홍이 먹으려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아니, 저 컬렉션 그 아크 없는 사람이랑 1대1 안 해요. 아, 형 참파한테 있잖아. 교정 한번 해보시죠 형님. 뭐 만다이야? 만다이야. 그럼 주홍이라 하시죠. 어, 주홍이 근데 이길 수 있을라. 나 랩차도 많이 나는데 간다. 여기서 바로 파티하고 해? 그래도 되고 있나.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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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야 빵? 네. 너 왜 존나 튕겨? 걸렸지? 오. 안 돼. 때도 못 때려버려? 몸에 낑겨버려? 한다야 가져와 형님. 유격수고 한 대도 못 때려버려? 아직 안 끝났다. 피 채우면 되지 여기서. 어디 도망가 형님. 죽어 베르베르. 오 씨발! 갬블은 갬블이니까 카카오페이 보낼게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요즘 존나 빡세네. 도망가니까 아예 칼질이 안 돼. 답이 없어. 이 사람 안 돼 요정한테. 근데 솔직히 알티가 좀 넘사긴 하지. 벌써 지금 요정 구티랑 기사 구티에다가 지금 요정 거 거의 풀 컬렉션에다가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벌써. 얘 알몽이보다 세질 것 같은데. 형 언제까지 빵꾸 전사도 할 거였니? 알타 형 얘기했잖아. 아크 남은 다 채운다니까. 아크 타일. 아,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제가 뭐 빵꾸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채우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참파하트 채웠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참파하트가 진짜로. 다일이 이제 나온다. 예, 아크 다일 나오죠. 소드 다일 나오죠. 네 개 한 번에 다 채웁니다 그날에. 예, 그게 풀 컬렉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채운 사람 아크다일 채우려면 좆빠져요. 그냥 뒤진다고 보면 돼. 다 여러분은 나도 생각이 있단 말이야. 괜히 참파하트만 채운 게 아니야. 근데 형님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웅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채우기 힘들어진다는 건 아셔야 돼. 아, 근데 그런 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채워.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캐릭이 약해요? 가진 건가? 장비가 안 좋잖아요 형. 마방셋이잖아 마방셋. 6코추 두고 이번에 날리고 그것도 7코추 두고 떴어야 되는데 씨발 깨겠다가지고 완력각만 날려. 커츠부츠 영웅템 한거 내가 못해. 나 한 10개 질렀어. 아, 나 2만 다이어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쫄았다. 문형 캐릭 이렇게 족밥인지 몰랐는데. 아, 또 왜 그러냐 진짜로. 아까 진짜 형님 어떤 상황이었냐면 컬렉션은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럴까? 마법 만화망토 있잖아 형님. 6을 띄워야 되는데 4짜리 8개를 축을 발랐는데 단 1개가 성공 안 했어요 형님.
그리고 이제 열려가지고 5체력에가도 질렀는데 터졌어요. 그 다음에 존나 열려가지고 희귀 방어 레시피를 10개 사가지고 대성공 띄우려고 3%짜리 무감망토. 아, 그것도 10개 안 떴어요. 무감망토? 네. 아, 깊어졌네. 각인 10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려가지고 뽑겠는데 이만다야에 아크나이트 나오고 아크미자도 나왔어. 야, 이만다야에 아크 두 개가? 네, 두 개. 씨발, 네. 한번 조져 그냥? 완전 개이득 받네. 이게 뭐 어차피 뽀로로 나오는 거라님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일날 조지려고 하면은 리스크 너무 크긴 하지. 그러니까 형님 다이아 좀 충전 좀 해봐요. 야, 형은 솔직히 지금 이거 안 돼. 에? 아니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죠 형님. 한 번에 달라 그래. 한 번에 달라면 다 안 나와. 아 어제 40만 다이아 벌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과금을 해야지 오따 쓰는 거 형님. 리니지 이거 쓰려고 개운데서 버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이 아크나이트 나오겠냐고. 아 나올 수 있죠 형님. 저도 아크 위자드 아크 나이트 오늘 2만 다이아 나왔는데 일단 너 어차피 충전해봐 형님. 어차피 쓸 거잖아 다이아. 아 형은 원래 아크 다일라고 말라 그랬는데 나오면 또 할 거잖아 형님. 다일 근데 언제 나오나? 그 공전지가 꽤 됐는데 뭐, 아직까지 나오지도 안 나온다는 확정 공전지도 없는데. 그럼 알타임 이렇게 좀 해줘라. 어? 형이 일단 10만 다이아 해갖고 네 이제 뭐 희귀 포함해갖고 만약에 빵꾸가 찼다 그럼 네가 4만 다이아 지원. 아 나오면 어. 아 10만 다이아로 형님 뭐, 뭐가 나뭐 희귀 뭐 없는데 형님. 희귀 두개 빵꾸야. 두개 빵꾸 두개 빵꾸. 근데 솔직히 나오기 쉽지 않지. 나오 이름이 뭔데? 소드랑 위자들이. 아 그거 잘 나오는데. 아 좀 지원 좀 해줘. 4만 다이아 걸로 뽑기 하려니까. 10만 다이아로 그 뽑으시면은 제가 10만 다이아 드릴게요 형님. 10만 다이아를 뽑으면 10만 다이아를 준다고? 영웅 뽑으면. 희귀는? 희귀는 두장 다 뽑으면. 좀 그건 좀 너무 거의 뭐 약간 방금 보태강님을 좀 보는 것 같았다 방금. 희귀 한 장 넘어만. 오케이. 영웅 10만. 오케이. 10만 다이아로 해? 네. 희귀 한 장 넘어만. 10만 다이아면 진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인데. 장판만 뜨면 거의 떴다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아크나이트나 소드나이트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형님 다이아도 벌고 형님 기분도 좋고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 좋은 거지. 두 배로 보는 거지. 오늘 하루 마무리를 완전 깔끔하게 하는 거지. 거기다가 개운 뒤 40만 다이아까지. 씨발. 대투더 박이다 대투더 박. 이것저것 양쪽 양 사이드로 갔다가 꼭 먹고 알 먹고 싹 먹어버려. 싹 갖다 박아버리니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오늘. 알티아 이거 10만 5천 다이아로 간다. 5천 다이아 그냥 가자. 어 편하대로 하세요 형님. 네, 희귀 한 장당 5만이고 영웅이 10만? 영웅 10만. 그럼 만약에 영웅 한 마리만 뽑았다 그럼 이득이지. 이빨 뽑는 순간 형님 7장 중에 3장이거든 형님. 아크 3개 없는 거 아니에요? 3개 없어 3개. 이빨이 뜨는 순간 형님은 17.6% 확률로 아크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뜨는 순간? 네 17.6% 확률로 아크 나오는 거예요. 빵뽑아 걸렸어? 오! 안 돼! 자, 빵꾸가 위자드리 마스터랑 소드 마스터랑 아크 3개. 만약 금리가 띵 하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16. 몇 프로? 17.6%. 제발, 희귀라도. 누르면 정신이네. 희귀라도. 금리. 제발! 희귀, 소드! 위자드리! 세마, 와. 써. 죽지 않아? 빨렸어. 와 장판 안 나오고 장판 하나 나오고 자빠졌네. 어? 걸렸어 아예? 에로마스터 한국마법사 한급기사 가스트로드 대륙장로. 금리 제발! 금리? 제발 위자를 쏟아! 아 뭐야 걸렸어. 연타 제대로 갔다. 야 크로마스로 제발 안돼. 킹! 제발! 소드 위자드! 가스트로드 씨. 그렇지 가스트로드. 야 기회가 존나 많았는데 희귀라도 뽑아야 되는데 반민증 하는데 나와. 왔어. 다음 거 상급기사. 상급기사 씨발 새끼야! 상급기사 나왔어? 말 그대로 나왔어? 그 변신은 변신하고 다니면 되겠네 형님. 캐릭터 깡통인데 상급기 변신하고 다니. 깡통 무지형. 아 일단 미안한데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냐? 좀 아쉬워갖고. 아 그대로. 어. 콜. 네 이번에 제대로 걸렸어. 이번에 잡았어. 야 또 잠깐 방송 켜갖고 한 1,000만 원 빨려버리네 이거. 이러려고 방송을 킨 것이 아닌데. 네, 형님한테 멘진 계획 드려야 되니까 이게 한 장만 뽑으면 10만 원 하죠 형님. 두 장은 의미가 없고.
한 장만 뽑아도 10만? 네, 영웅 20만. 영웅 20만을 준다고? 네. 야, 알티야, 뭐 형한테 뭐 그렇게까지 하냐? 어? 어차피 안 나오냐? 안 나와. 너 10만 다이얼을 갖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아예 형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구만. 나와, 안 나와. 근데 희귀는 딱 한 장만 인정이 돼, 형님. 오케이, 희귀는 딱 한 장만? 한 장만 인정.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그냥 알트가 거의 준다는 셈인데, 이거. 무조건 준다는 마인드인데, 형님. 없잖아, 지금. 형님이 뽑아야 저도 좋잖아요. 왜냐면 같이 세져야 되는데. 그건 맞지. 네. 알트 이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땐 풀컬러 채우겠다, 이거 계속 하다가. 이거 맨날 걸어야겠다. 문좀 뽑을 때까지. 아, 다이아 10만 8천 했네. 이걸로 할게, 알트야. 아니, 다이아 왜 자꾸 늘어나, 형님? 아유, 계산 잘못했어, 방금. 인정, 인정. 여기서 뽑아야겠다. 10만 8천까지 인정. 와, 갑자기 아까 두 마리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아니, 그럴 리는 없다고 봐야지. 아니, 저도 2만 다이아 두 개 나왔다니까요.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어, 뭐야? 일단 초반 정도. 잠깐만. 바로 빨리는 거 아니에요? 아, 불안한데 이거. 위자드 리마스터! 아, 나 이제 소드만 빵꾸구만 해. 잠깐만, 일단은 10만 다이 걸렸고. 알짜, 10만 고맙다. 에이, 이거 알짜가 준 거죠, 솔직히. 네. 아, 알트가 또 마음이 열어가지고 내가 더 잘못되는 것도 원치가 않아. 근데 알트야 좀 미안한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실패. 마법명 중 컬렉 하나 올렸다. 아, 잠깐만, 소드 컬렉이 뭐지? 20만 아, 소드가 왜 안 나오냐, 씨발 게임. 20만 다이아 써가지고 마법명 1로 올랐네. 야, 소드는 시청자분들 무조건 뽑아야겠다. 뭐, 물리방어량 1이야, 금명 1이네. 야. 알트가 일단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갖고 20만 다이아만 더 뽑아볼게요. 지금 더 뽑는다, 형님? 일단 뭐, 소드라도 뽑아봐야지, 뭐. 20만을 더 뽑는다, 형님? 어.